안녕하세요 여러분, 후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Get Ready With Me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사실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. 제가 정말 오랫동안 서클렌즈 없이 못 사는 사람, 투명 끼고 나가는 걸 쪽팔려 했던 사람인데 보시다시피 투명 렌즈를 끼고 있습니다. 요즘 제가 서클을 여전히 너무 사랑하고 서클이 더 좋긴 한데 눈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. 옛날부터 느끼고는 있었거든요. 언젠가는 계속 서클렌즈를 매일 껴버릇 하다 보면 눈 상태가 나빠질 거니까 언젠가는 투명을 낄 날이 오겠지 싶긴 했는데 눈도 너무 필요하기도 하고 어느 날 그냥 투명을 한번 껴봤는데 그냥 되게 괜찮은 거예요. 뭔가 되게 내 얼굴에 자신감이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못생겨 보인다, 평소랑 다르게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별로 안 들어가지고 요즘은 원데이 투명을 그냥 끼고 있습니다. 놀랍죠? 장족의 발전입니다 여러분. 나 이대로 가다가 라섹까지 해버리는 거 아닌가 몰라. 솔직히 라섹은 좀 고민할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라섹을 한번 하면 이제 평생 서클렌즈 같은 거를 끼지 않겠다는 선언인데 사실 그 정도까지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거든요. 아직까지는 조금 특별하거나 좀 스페셜하고 좀 예뻐 보이고 싶고 유달리 예뻐야 하는 날들은 서클렌즈를 낄 생각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은 세럼을 발라줄 건데요. 얘는 피부의 하이퍼 하이드로 세럼입니다. 친구가 뭐냐면요, 되게 달아오른 피부 온도를 즉각적으로 좀 낮춰서 피부를 좀 진정시키고 풍부한 수분을 좀 피부 깊은 곳까지 전달해서 속수분을 좀 강화시켜주는 일명 속수분 세럼입니다. 이 친구가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바르기 되게 좋더라고요. 특히 여름철에 사용하기 딱입니다. 바르면 진짜 살짝 피부가 되게 쿨링되면서 진정되는 느낌이 들고요. 약간 한 겹 바르기만 해도 이 안쪽, 피부 깊은 안쪽까지 속수분이 좀 차오르는 게 굉장히 잘 느껴지는 제품입니다. 되게 촉촉해진 게 보이시죠? 깊은 층까지 수분이 잘 전달되고 쿨링감도 좋아서 메이크업 전에 쓰기 딱인 제품이라 오늘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선크림, 달바. 달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. 달바 선크림 진짜 좋아요. 진짜 로션 바르는 것 같고 딱히 선크림을 바르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? 근데 웃긴 게 요즘 선크림을 약간 여기랑 여기 위주로 발라요. 그냥 어차피 마스크를 낄 거니까 여기만 노출되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. 그래서 약간 요 위주로만 선크림 바르는 것 같긴 해요 요즘. 밑엔 잘 안 발라요, 여기 밑에. 아, 오늘은 어떤 메이크업을 할 거냐면요, 컨실러 좀 바르면서 얘기할게요. 에이프릴 스킨 퍼펙트 스팟 이레이징 퍼프 컨실러 23호 내추럴 베이지. 이거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아마 이 영상이 먼저 올라갈 것 같은데 얘는 이쪽에 이렇게 퍼프 좀 더러워지긴 했는데 퍼프로 이렇게 잘 펴바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봉이 밑에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. 아무튼 오늘 어떤 메이크업을 할 거냐면요, 요즘 굉장히 예쁜 쿨톤 팔레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. 그래서 좀 뭔가 쿨톤 팔레트들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문제는 헤어 컬러가 완전 조금 뭐랄까 지저분하단 말이에요. 약간 붉은빛도 좀 도는 그런 느낌의 브라운에다가 약간 애쉬도 섞이고 음색을 막 계속 다른 색깔 했다 말았다 반복했으면 굉장히 헤어 컬러가 지저분한 상태인데 뭔가 쿨톤 메이크업 같은 거는 헤어 컬러 굉장히 뭐 깔끔하게 다크 브라운이라든지 아니면 좀 뭐랄까 그냥 완전 블랙이라든지 좀 깔끔하게 헤어 컬러가 정돈이 된 상태에서 약간 진짜 은은한 느낌의 여쿨, 겨쿨 컬러를 딱 얹어서 되게 분위기 있어 보이게 만드는 뭔가 그런 느낌을 연출하고 싶은데 사실 지금 제 헤어 컬러가 너무 엉망이기도 하고 그리고 살짝 웜톤 계열의 컬러가 어울리는 느낌의 헤어 컬러다 보니까 쿨톤 메이크업을 해도 뭔가 동동 뜨고 안 어울릴까봐 좀 쿨톤 메이크업은 좀 약간 안 했거든요 요즘. 근데 팔레트를 너무 써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해보긴 할 건데 되게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다, 완성도가 좀 낮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. 흑발을 좀 할까 생각 중이에요. 흑발, 뿌리 염색도 뿌리도 벌써 이만큼이어서 염색하기 너무 귀찮고 그냥 흑발을 해버릴까 고민 중입니다. 그래서 오늘 쿨톤 메이크업을 할 거니까 베이스를 조금 화사하고 밝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어둡게 말고. 그래서 제가 완전 빠진 조합인데 얘는 Cellfusion C 스킨 블레미쉬 밤 인텐시브는 펜티 뷰티의 프로필터 소프트 매트 롱웨어 파운데이션 120호. 밝아요 얘가. 그래서 얘가 굉장히 밝은 파운데이션인데 조금 커버력이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살짝 뻑뻑해요. 그래서 이 셀퓨전 씨 비비크림이랑 같이 섞어주면은 되게 화사하면서도 촉촉하고 부드러운 완전 그런 국강의 조합이 탄생을 하거든요. 비율을 좀 피부를 밝게 해줄 거니까 펜티를 더 많이 넣고 비비크림은 그거의 반 정도? 스펀지는 투쿨 거. 물 안 먹인 상태로 그냥 씁니다. 투쿨 스펀지 이거 좋아요. 다른 영상에서도 썼었는데.
자, 베이스 다 끝냈는데 디어달리아 스킨 파라다이스 소프트 벨벳 세팅 파우더 컴팩트 페어 파우더를 오늘은 좀 써볼까봐요. 마스크 써야 되고 좀 마크에 묻는 것도 너무 귀찮고 여름이고 하다 보니까 파우더로 베이스 한 거를 좀 잘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. 보세요. 피부가 완전 뽀송 도자기 피부가 되죠? 이 파우더 색상이 되게 밝아서 다행히 좀 베이스 밝게 한 거랑 동떨어지지 않게 잘 세팅이 돼요. 제가 항상 눈썹에 파우더하는 거 굉장히 신경 쓰는데 그 부분도 잘. 컨투어링은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딩 헤이즐 그레이. 눈썹은 슈에무라 하드 포뮬라 실브라운. 애교살도 좀 그어줍니다. 자, 다음. 개망의 오늘의 목적. 쿨톤 팔레트들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어떤 거 쓸 거냐면 에스쁘아의 리얼아이 팔레트 모브미. 이거 나온 지가 좀 꽤 됐긴 한데 그다음에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생기 블러링. 요거는 나름 좀 따끈따끈 신상스. 두 개를 좀 적절히 활용해서 오늘 아주 쿨쿨한 메이크업 해볼 건데 요 안에 글리터 컬러가 있는 거 말고는 다른 색감들은 다 여기 안에도 있는 좀 구성이라 얘는 쓸 거면 얘 안에 펄을 쓰는 걸로 하고 일단은 요거 먼저 사용해볼게요. 이 컬러랑 요 컬러를 믹스를 해가지고 베이스로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속눈썹 펌을 했습니다, 여러분. 이거 셀프로 한 건데 조만간 셀프 속눈썹 펌 영상도 올라가니까 기다려주세요. 저의 후기와 꿀팁도 담았습니다. 되게 정체성 강한 진한 요 연보라 느낌을 쌍꺼풀 라인에 한번 러블리한 느낌으로다가 얹어볼게요. 다음에 진한 모브 브라운 컬러를 아이라인 들어갈 부분쯤 그윽하게 가이드를 잡아준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으로 해볼게요. 그다음에 이 에스쁘아 팔레트 등장. 이 글리터 핑크빛 글리터 컬러 눈 중앙에 한번 발라봅세. 아니 다행이다, 손가락으로 글리터 바를 수 있어서. 제가 연장 손톱 오랜만에 했었는데 어제 제거를 했거든요. 그래서 손가락으로도 글리터를 바를 수 있게 되었어. 이런 글리터 브러쉬로 바르는 것보다 확실히 손가락으로 바르는 게 잘 발리고 손가락이 최고의 도구지 역시. 약간 중앙 위주로 바르긴 했는데 중앙에서도 살짝 사이드로 퍼지는 느낌? 약간 은은한 광이라 이쁘다. 그다음에 우리 언더에 좀 뭘 해봅시다. 진한 고도온 컬러로 언더 삼각존을 좀. 제가 이걸 잘못하면 되게 제 눈이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, 잘해야 돼. 되게 옛날에 왓슨이 랄라블라가 되기 전에 거기 산 건데 에센스 브리티 듀오 하이라이터 펜슬. 그거 알죠? 유럽에서 되게 그냥 엄청 싼 막 화장품 하나에 1,000원, 2,000원 하는 그런 드럭스토어 브랜드인데 에센스가 애교살을 바르는 용도로 이런 약간 섀도우 스틱 같은 거 하이라이터 펜슬인데 이거를 저는 애교살용으로 예전부터 쓰고 있어요. 이렇게 애교살이 빡 차오르는 느낌. 양쪽에 하나씩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약간 핑키쉬한 느낌이 드는 쪽으로 해주고 있습니다. 약간 쿨톤 메이크업이니까 애교살도 좀 베이스를 핑키쉬한 애로 아이보리 느낌보다 뭉툭해서 대충 바르고 손가락으로 그라데이션 하는 게 나아요. 바로 통으로 갖다 쓱 바르는 것보단 애교살에도 뭔가 컬러가 있으면 좋으니까 이번엔 이 친구 이거 말고 엄청 밝은 브라이트한 펄을 꾹꾹꾹 브러쉬에 먹여야겠다. 가루날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애교살 만들어준 부분에다가 자 아이라이너를 그려볼 텐데 제가 진짜 오랜만에 한번 펜슬 라이너를 써볼까? 제가 영상에서 항상 리퀴드만 썼지 펜슬을 쓴 지가 언제인지 정말 기억이 안 나네. 얘는 키스미 거거든요. 히로이메이크 롱스테이 스무스 젤 펜슬 라이너 블랙 브라운 이거를 꼬리를 살짝 그리고 얘가 마르기 전에 재빨리 이거 에스쁘아 고동색이 웨이크메이크 고동색보다 조금 더 진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더 진한 걸로 라이너 살짝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안쪽으로 갖고 옵니다. 꼬리도 좀 오랜만에 내려 그려봤네요. 항상 올려 그리다가 나 올린 게 낫나? 얘는 살짝 이 앞쪽에 좀 앞트임 효과를 주는 느낌으로 앞에다가 그려볼게요.
오랜만에 펜슬을 써서 약간 걱정이 된다. 번지지 않길 바랍니다. 밤에 마스카라 해볼게요, 여러분. 저 속눈썹 펌하고 나서 첫 마스카라예요. 근데 이제 펌을 했으면 처질 걱정이 없으니까 마스카라 픽서도 안 발라도 된다는 거겠지? 진짜 마스카라 픽서 안 발라도 안 처질라나? 에이프릴 스킨 고데기 카라 볼륨 앤 컬 그리고 고데기 카라 롱 앤 컬 두 개를 써보긴 했는데 제대로 정확한 비교가 잘 안 돼서 오늘 또 비교를 해볼까 싶어서 써볼게요. 오른쪽에 볼륨 앤 컬 확실히 퍼물한 속눈썹이라 완전 바짝 올라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왼쪽에 롱 앤 컬 진짜 별 차이를 모르겠네. 비슷한 걸로 그냥 볼륨이나 롱이나 확실히 뷰러를 하는 시간이 주니까 화장 시간이 엄청 단축되긴 하네요. 앞으로 계속 해야지. 진짜 왜 이렇게 생기가 없어 보이냐. 진짜 헤어 컬러의 영향도 확실히 있어. 일단은 어떻게 뭐 못생겨도 화장을 해야지. 에스쁘아 팔레트 요 라벤더 컬러로 블러셔 해볼게요 오늘. 요 라인에 둥글리면서 러블리하게. 이거 눈썹이 이상한가? 눈썹 결 좀 롬앤 한올 브로우 픽서인가? 이걸로 결 좀 살려주고 정리 좀 해줄게요. 확실히 헤어 컬러랑 메이크업이랑 너무 안 어울리는 느낌이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. 예전에 쿨톤 메이크업 했을 때 이 영상에서는 그래도 머리가 좀 어두웠던 편이라서 그나마 괜찮았는데 일단 립을 발라보면 좀 뭐가 나아질지도 모르지. 아 그전에 좀 요 애교살에 발랐던 밝은 컬러로 눈 사이가 왜 이렇게 좀 멀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밋밋해서 계속 눈 앞머리에다가 이런 예쁜 하이라이트를 한번 줘봤습니다.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레어카인드 립 두 개 하고 얘는 에스쁘아 레어카인드 오버스머지 24호 엄청 진짜 엄청 되게 바비 장난감 같은 바비 핑크 느낌의 진짜 쿨쿨한 컬러예요. 이거를 한 베이스로 발라볼까요? 진짜 장난감 색깔. 다음에 이거는 레어카인드 26호 얘는 그냥 진짜 핫핑크 핫핑크 얘는 진짜 너무 통통 튀는 뭔가 아이돌 무대스트 그런 립이라고나 할까? 너무 통통 튀는 것 같죠? 그래도 약간 좀 눈은 제가 차분하게 처리를 했잖아요. 립이랑 그렇게 아이랑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라서 다른 조합도 발라볼게요. 에스쁘아의 차이 핑크라는 색상이에요. 무드한 핑크인데 좀 오버립 느낌으로다가 다음에 이 친구는 비베리라는 색입니다. 진짜 약간 쿨톤 베리색? 이런 느낌인데 오늘 메이크업 진짜 마음에 안 든다. 안 어울려 머리랑. 네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을 끝냈는데요. 정말 오늘 메이크업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어.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얼굴이 밋밋해 보이지? 부어서 그런 건가? 아니면 그냥 머리가 지저분해서 그런가? 아니면 정말 그냥 내 얼굴의 문제인가?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했고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.